신라를 잘 보세요. 4세기. 아니 미천은 뭐 여기서 뭐 근초광이나 뭐 고고거랑 치고받고 싸우고 했을 때 생각을 해봐. 전투에서 나를 따라 이야 우와 전하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아니 생각을 해봐. 전쟁이잖아. 우와 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당시에 신라 뭐가 있었게? 그 당시 신라는 아 해보세요. 물어 앙 앙 아 해봐 앙 앙 아 해봐 앙 아 이게 코로나 언제 끝나니 이거 떡고물 같은 거를 물어서 박씨 석씨 김씨가 모여서 앙 앙 앙 하고 우와 어 네가 나보다 이빨개 수가 하나가 더 많네. 어, 이번엔 네가 이사금 해 이지 이러고 있었어요. EGR 하고 있었다. 아니 생각을 해봐. 아니 이때 얘는 이사금 놀이하고 있었다니까. 이사금 이 네,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재미삼아서 하는 거야. 진짜 말 그대로 앙앙앙 이러고 있었어요. 나를 따르라 하고 있을 때 신라는 앙앙앙 우와 이빨개수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있어. 왕이 없어. 그런 나라에 일본과 가해가 쳐들었다 생각해봐. 난리가 났겠지. 나라 멸망 직전이었어. 그래서 신라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경상도죠 이거 어쩌면 좋노 막 이러다가 어 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가야랑 어 백제한테 가볼까. 백제가 조종하고 있었잖아. 어쩌면 좋지 어쩌지 하다가 결국엔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.